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김효진 원장은 자신은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이며 이번 논란에 대해 억울한 게 많다고 말했는데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백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쭉 접종하다가 한 번만 열이 나도 그 다음부터는 전회에 열이 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여 금기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카페 애들은 이런 걸 따졌기 때문에 안 맞은 게 아니고 부적합해서 못 맞은 애들이 많은 것이고, 왜냐하면 아픈 애들이 많았으니까요. 부작용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오랜 시간 자연 치유 방법을 연구했던 김 원장. 하지만 그 방법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아이가 피부를 긁거든 말리지 말고 긁게 두라는 게 아나키식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김 원장의 이런 치료법으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완치 단계는 아니지만 피부가 그래도 많은 리바운딩과 호전의 악화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있었고 많이 튼튼해졌거든요, 피부 자체가. 화상 치료 역시 기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찬물이 아닌 40도의 뜨거운 물에 오랜 기간에 걸쳐 찜질을 하라는 건데요. 제가 살짝 됐어요. 가볍게. 그때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너무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 빨리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그렇다면 김 원장의 주장대로 화상 부위 온열 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니죠. 일단 화상을 입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열을 가해주면 오히려 열을 그 이중으로 주게 되는 거죠. 일단 몸에 있는 열을 뺏어줘야죠. 만약에 그걸 뺏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 대한 서로 엇갈린 견해. 하지만 주목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완치 여부를 떠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완치시키는 것과 더불어 고통을 안 주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치료법을 고수를 하는가. 아이가 고통스러운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육아의 원칙이요. 역지사지 애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피나고 이러면 막 엄마들이 울어요. 고개 막 돌리고. 근데 애는 시원해해요. 그 다음에 피가 난 다음에 이제 닦아주고 이래가 시원하니까 잘 자요.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보면 되게 빨리 나요. 사열 효과가 나는 거예요. 카페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 아나키 카페에선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숯. 분명 식용은 가능하지만 다량 섭취는 주의하라고 표기돼 있었는데요.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연고와 소화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약은 불안해서 부작용이 있어서 자기네들 믿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성분도 모르는 이런 약들은 잘도 먹이고 있어요. 열만 나면 소화제 먹인다 그러고 뭐 어디가 상처만 나면 이거 진해 바른다 그러고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뭐 설사에도 숨 먹여라, 뭐 열이나도 숨 먹여라. 그 심지어는 그 욕조에 숯가루 타서 숯가루 목욕을 해주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상처가 막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숯가루가 막 묻어요.